시즌 2 퀴즈의 달인 1라운드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 방석 라이더.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. 정답이 발표됨과 동시에 방석을 가지고 저 앞으로 달려갑니다. 해서 맞추는 분에게 보이시죠? 오, 야. 이라면 좋은 곳에. 우와. 네. 이 좋은 곳에 저희가 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증을 해줄 수가 좋다. 있습니다! 오! 따뜻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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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품도 좋고 뭐 따뜻하고 다 좋은데 네. 답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맞춘다는 것은 너무 우리를 조금 이게 사실 저희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. 이게 사실 뭐하러 문제를 냅니까? 정답을 그러니까, 알려줄 거면 그런 퀴즈가 아니죠. 사실은 너무 저희를 좀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? 달리기를 하지 그냥. 네.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는 봐, 뭔가 다른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네. 얘기죠. 네. 정답을 또 그냥 알려주지는 않을 듯 싶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. 박명수 씨. 또 일이 잘 안 풀리실 텐데. 아, 정말 각오가 대단하네요. 오늘은 꼭 1등 하겠다는 그런 의지. 갑자기 제가 각오를 여쭤본 게 아니고.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말이 없어지셨나? 예, 피곤하신 거 보면서.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럼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아,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구나. 아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예. 정말 사소한 얘기에서 제작진이 놀래요. 집요하게 조금만 더 파고들면 박명수 씨 급격하게 어지러워하십니다. 여기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. 목소리 참 이쁘신데. 첫 번째 문제 국어 문제입니다. 원래 목소리가 이쁘고 얼굴 안 이뻐요. 상품은 40개 들이 라면 5박스입니다. 오, 200개. 오! 중국 노르민 골패에서 쌍지나, 쌍장삼, 쌍준육의 세 쌍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? 쌍박 아니야? 쌍박. 왼쪽을 보세요.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1, 2, 3. 뭐야 뭐? 뭔지 아, 다 따라따라 얘기하는 거야? 아,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거구나. 잠깐, 이구동성으로 지금 답을 얘기하잖아. 1, 2, 3. 3? 1. 뭐 한번 더. 어디 가? 한 번 더. 이제 정답을 맞춰주세요. 아니 뭐. 준비. 아니 뭐 알아. 어쩐지 정답을 알려준다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. 아, 번호! 나 번호! 어쩐지 정답을 알려준다 때부터 내가 이상하다. 아, 번호! 나 번호! 나 번호! 일단 줄을 쓰세요. 줄을 쓰세요. 줄 서. 그럴까? 예. 그럴까? 야, 이거 말 안 돼. 아직 다 가지도 않는데 줄을 서? 전화. 쌈 아. 다음. 쌈 맞는데 쌈은? 쌈 맞어. 원. 삼지창. 어두운. 쌈? 저희가 되게 생각 없어 보여요. 삼지창. 쌈치기? 쌈. 쌈. 쌈밥. 뭐야 저거. 뭔가 얘기해야겠고 생각을 안 하는데. 다시 한번 정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쌈. 어? 저, 닉만 닉. 아니 닉씨가 입을 안 버렸어요 닉씨가. 아니 닉. 아니 아까 아 감. 자 준비. 감아. 루크. 쌈 감아. 쌈 감아. 루크. 루크. 아 어? 아삼육. 야, 육. 땡큐 니. 땡큐 마르코스. 아삼육. 야. 어, 아삼육. 알렌? 자, 알렌 씨. 아. 아.
마르코. 3. 오, 정확해. 3. 루크. 루크. 누가 누구를 보는 거죠? 보는 거죠? 룩? 아삼류. 아, 그러니까 아삼 씨가 뭘 보고 있네 지금.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아삼 씨가 누굴 보고 있어? 그러니까 우리 세 분이 발음한 걸로 하면 아삼룩인데. 그렇죠. 그 여러 가지 룩은 봤지만 제가 아삼룩은. 이번 문제는 크리스마스 특집 문제입니다. 오. 상품은 40개들이 라면 10박스입니다. 벨기에 작가 마테르링크의 작품 동화 파랑새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행복을 찾아다니는 두 주인공 중 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돌아옵시다. 노루기예요? 자 그럼 정답을 맞춰주세요. 준비. 칙. 어, 오케이. 칙, 칙. 루이지? 시간 들어갔지? 루이지였는데? 루이지? 루이지? 미루꼬? 아 지루지루 아 얼핏 들었는데? 그레테. 너는 뭐라고 했어? 헨젤과 그레텔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건 과자 먹는 거잖아 이거는. 뭔데 이거는? 그건 파랑새. 콩나물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? 그건 제키. 그건 제키고. 제키와 콩나물. 그게 제키가 아니라 제기요. 제키. 아 제키 찬 그건 성룡이고. 제키는 차 올릴 때 쓰는 거지 바보들아. 차 빠고 나면 이렇게 올릴 때 쓰는 제키지. 에이, 정말 우리 정말 무식해 보인다. 근데 힌트가 뭐냐면 빨리 해, 다 빨리 그 해. 그 파란 나라를 보았니? 혜은이. 꿈과 사랑. 혜은이. 아니고, 아닙니다. 자, 빨리 나오세요, 빨리 나오세요. 안 될 생각. 나오세요. 찌르찌. 파란 나라를 보았니? 참 찌르찌르의 파랑새를 알아요. 아, 찌르찌르의. 자, 아야, 어어. 찌르찌르의. 찌르찌? 자, 아, 안 돼. 동생 이름. 와, 알겠다, 알겠다. 어, 신 한번 더 들어, 신 한번 더 들어보죠. 예, 예. 다시 한번 정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미. 또 봐봐, 루크잖아. 알겠어. 자, 그럼 정답을 맞춰주세요. 찌르찌로. 준비. 오빠가 찌르찌르 그리고 미끼. 찌르찌르 미끼로 아니에요? 찌르찌르와 미찌르. 야 이상하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럴 수가 있어. 아니 이거 도화청마다 틀릴 수가 있는 거죠. 땡큐 마르코스. 그래 번역본이. 아니 나는 찌르찌르 미끼로는 하나. 나도 미찌르라 그랬는데 미찌르.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야 미 친 룩 미친 룩이네 또 룩이네. 맨날 룩이야. 아니 저분 아삼 룩 미친 룩 다 룩이네. 세 분 다 근데 되게 귀엽네요. 귀여우신데. 니달레 마르 그럼 두 문제 연속 이윤석 씨가 총 15개 라면을 얻으셨습니다.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지식이랑 관련이 있습니까? 그럼요. 큰 관련 있나요? 그럼요. 지식보다도 예. 얼마나 저 잘 듣는 건데 워낙에 박명수 씨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안 듣는 버릇이 돼가지고 좀 들으세요. 제가 외국인 말까지 해야 됩니까? 국내산 말도 안 듣는데. 국내산 말. 이번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입니다. 상품은 40개들이 라면 15박스입니다. 사람들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 3자 앞에서 맞대어 놓고 따지는 일을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?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어? 한 분 누르셨네. 1, 2, 3, move! 점! 1, 2, 3, move! 점? 점? 교회? 야, 뭐라고 해. 준비! 나 반칙! 반칙!
이제 뛰어야지. 이제 뛰어야죠. 어, 소리가 안 나는 거야. 이제? 자, 준비. 아, 정말. 낙하지 마라, 낙하지 마라. 아니, 지금 몇 번을. 헷갈리잖아. 이거 한 번 더 이러시면 그냥 탈락입니다. 시간 적용이 돼. 자, 준비. 다 잊어버렸다. 진짜. 다 짜고. 한번 두 명만 오해했거든요. 전전긍긍. 아, 이걸. 72. 우주. 자, 그럼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사람들의 말이 서로 어긋날 때 제 3자 앞에서 맞대어 놓고 따지는 일을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? 1, 2, 3 challenge. 1, 2, 3 challeng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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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처치? 고해 교회가 왜 이렇게 나와? 처치? 네. 저희가 네. 두 분만 지명을 해서 한번 들어보죠. 1, 2, 3 challenge. 2, 3 challenge. 뭐? 뭐 누굴 처치래요? 매쳐 매쳐 매쳐. 네. 쳐 매쳐. 두 글자를 둘이 매쳐. 매치 매치 성냥. 자, 알레나 마르코 씨. 마르코. 자, 시작. 룸. 뭐? 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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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. 오. 자, 준비. 자. 뭔데? 오. 오. 아! 뜻이었군요. 아, 이게 순 우리말이었구나. 아, 뭐지? 물은 마치. 뭐야? 나도 이렇게 들었는데? 아! 이거 뭐야, 이거? 야. 어, 처음 듣는 말인데. 1, 2, 3 move. 룹. 마치. 춤. 마지막 한 문제 남겨놓고 있고 25박스가 걸려있습니다. 이윤석 교수가 진행하는 대학 강의를 타 학교 학생 명수가 수강증 없이 들었습니다. 명수는 왜 맨날 이 행위는 그랬어? 형법상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? 먼저 정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죄야 그게? 어? 아, 너무 시간도. 1, 2, 3 왜? 와, 아, 좋죠. 식구가 매치야 저기는. 자, 그럼 정답을 맞춰주세요. 뭐 줘라 그랬어, 줘. 준비. 줘? 자, 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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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강증 업죄 있죠? 아, 정말 정말 저희가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정말 그거는 수강증 업죄가 뭐예요? 명수
음란죄. 박명수 은퇴? 들어왔어, 들어왔어. 들었어. 주거 침입죄. 어? 주거 침입죄? 어? 어? 주거 침입죄. 오! 오! 맞아요? 아니 뭐 이거 뭐 문제 뭐 이래 이거 맞아요? 학교면 학교 침입죄지. 의자 상황에서 중간에 문제를. 주거 침입죄예요? 주거 침입죄. 아 이거 이상한데? 내가 가르친 거 하나 내가? 야 나는 듣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하고 아니 나는 유동아 뭐야 이거? 어머 나 너무 웃기다. 아니 내가 어머 나 2위야 안 맞아 맞아. 아니 저 아니 내가 담당 교수로서 박명수 들어오면 풍기문란죄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명수라서 주거 침입죄인가? 박명수라서? 우와 어쨌든 우와. 오. 뭐야? 아니 씨발 이건 그냥 어불성설하냐? 어불성설이야? 어부질이 이런 거 아닙니까? 어영부영. 뭐 그런. 쌍박에 이었던 골든박? 거꾸로 말해요. 아팟 게임에서 쌍박, 골든박, 협박을 모두 받은 성공한 탄생.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? 다음 퀴즈 탈의 기대하세요.